구독까지 눌러줬지 뭐예요, 여러분들? 여러분들 너무 사랑스러워. 아니, 여러분, 제가 사진을 보다가 제가 좀 충격받은 게 있거든요, 여러분. 그래서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. 와, 내가 진짜 옛날에 그랬다는 게 너무 믿겨지지가 않아요. 와, 나 너무 충격받았잖아. 아니, 여러분, 봐봐. 아니, 이거는 신발이 아니라, 아니, 이거는 계단이잖아. 나왜 그랬을까? 나는 왜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계단을 신고 다녔을까? 내가 왜 그랬을까요? 난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걸 신고 다녔을까요? 나 저거 보면서 놀랬잖아. 내가 저랬다고? 저게 내가 맞냐? 이러면서. 아니, 저거는 신발이 아니고, 저몇 층이 될까? 층수가 혹시, 저기요, 혹시 층이 몇 층이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? 아니, 이거는,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. 근데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놀래서요. 바로 신발장으로 출동을 해서 이 신발을 찾아냈어요. 아직도 있더라고. 나 그거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신기해. 아직도 있어. 여러분, 이거 나눔할게요. 아니, 한 분한테 다 드릴 겁니다. 가져갈 사람들 와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. 택배 안 붙입니다. 이거 딱한번 신었거든요? 아, 근데 이게 되게 안전해. 이게 아마도 18cm거든. 내가 저거 신었을 때 키가 겁나 컸었어. 어쨌든 이거랑 가지러 오셔야 되는데, 일단은 가지러 올때 휴지를 사갖고 오세요. 빈손으로 오시면 안 돼요. 그리고 두 번째, 요것도 드릴 겁니다. 이거 겨울에 신기에 딱 좋습니다. 안에 털이 있습니다.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. 내가 이한 사람한테 다 드릴 겁니다.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. 사이즈는 225. 이건 털이 있어요. 키 작으신 분들은 확 늘어납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는 40만 원 주고 산 거예요. 이거 설아 아빠가 사준 건데, 이것도 드릴 겁니다. 싹다 공짜로 드릴 거거든요. 이것도 225, 다 225. 얘도 아마도 15cm 될 거예요. 이게 특이해요. 설아 아빠가 45만 원인가 주고 사준 겁니다. 직접 가가지고. 어쨌든 지퍼로 되어 있는 건데, 많이 신었던 신발이 아니라서 너무나도 깨끗해요. 여기는 인천 쪽입니다. 인천 쪽. 진심으로 가지러 오세요. 진심으로. 아시겠어요, 이거? 나 이제 이거 안 가지고 다닐 거야. 나 미련 버릴 거야. 이제 진짜 가져갈 분한테 드리겠습니다. 저 있잖아요. 이제 아까워하지 않을게요. 나 이거를 그렇게 가지고 많이 다녔잖아. 신지도 않으면서. 나 한때 저랬어. 나 한때 계단을 신고 다녔어. 이거를 신잖아? 키가 155에서 얼마나 커지는 줄 알아? 170 가까이 커져. 160은 기본으로 넘어. 거의 170 가까이 된다고. 네가 그걸 알아? 155에서 170 가까이 커지는 느낌을 알아, 네가? 모르면 조용히 하고 있어. 아니, 가져갈 사람 있을까, 근데? 나 그게 궁금하네. 여러분, 이 신발은 진짜 비싼 거예요, 이거는.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진짜 편해. 통굽이잖아, 통굽. 그리고 진짜 편해요. 카카오톡 지금 채팅으로 올라가고 있죠, 여러분? 내가 이거 신고 나갔을 때 사람의 시선이 장난 아니었다? 아니, 나 지금도 그래요. 지금도 남의 시선을 별로 신경 안 써. 이걸 신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길래, 난 어차피 뭐 남의 시선 신경 안 쓰니까 이러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막 나갔거든요. 근데도 자꾸 뒤통수가 따끔따끔거리는 거야. 왜냐하면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야. 막 이렇게 뭐 얼굴 막 돌려가지고 보는 느낌 알죠? 막나 뜨거운 거야. 근데도 나는 당당하게 신었어요. 나는 워낙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써서 이미 나는 알고 있거든요. 이 신발이 계단이라는 거. 그래서 별로 세 사람 놀랍지는 않았지. 내가 애교 엄마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, 어쨌든 이제는 못 신겠어. 이제는 개 무겁겠다고요? 그렇게 개까지는 아닌데요? 개가 들어갈 정도까지는 아닌데요? 무겁기는 무거운데, 그 개처럼 무거우면은 그걸 못 신죠? 집 근처에 어디 갈 때, 뭐 설아를 데리고 나갈 때는 낮은 걸 신어요. 통굽으로 돼가지고 요즘에 좀 편안하게 신는 신발들이 있어요. 뭐 5cm, 6cm 이런 거. 이런 것들은 뭐 신으나 마나던데, 하도 높은 거를 많이 신고 다녔어서. 저는 이렇게 높은 걸 신고 다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그렇게 막 힘들지가 않아요, 여러분. 일단은 8cm, 10cm는 신어줘야 160이 넘어가니까 적어도 키가 160까지는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. 나는 진짜 이걸 살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, 여러분, 애를 낳아도 충분히 신을 수 있어. 이거? 계단? 계단이 어때서? 아니, 애를 뭐 100년 키우는 것도 아니고, 어차피 키우다가 또 내가 다가 돌아다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뭐또 신으면 되지, 이러면서 되게 그때는 정말 자신만만했지. 근데 아니더라고. 사람은 취향이 바뀌어. 사람은 스타일이 바뀌어. 큰 오산이었어요. 아, 하나 빼먹었어. 여러분, 신발 하나 더 드릴 거예요. 네 개. 이건 하트 신발. 이거 진짜 편해. 가벼워. 이 안정감이 생각보다 있어요. 이것도 드릴 거야, 한 사람한테. 이거는 하트 신발이거든요. 얘도 특이하죠. 이것도 225예요. 이것까지 다 같이 드릴 겁니다. 네 컬레를. 한 분이 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. 요거까지.